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리맘. 정원의 마리엄마, 앙투엄마, 마리맘입니다. 염자금이 진짜 금이 됐네요. 요것 좀 보세요. 이거는 꽃 피는 염자. 애니시다. 얘네는 제라. 제라 꽃이, 아니, 꽃이 아니고 입장들이 굉장히 이뻐지고 있지요. 여기는 지난번 선물 받은 삭소롬. 여기는 제가 그때 삽목재라들을 구입한 거를요. 입장을 조금 계속 잘라주고 있답니다. 목대를 좀 튼실하기 위해서. 근데 엄청 튼실해져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미니바는요. 아로마 다육님한테 제가 당첨이 돼서 선물 받은 대품 미니바입니다. 예쁘죠? 여기는 쪼꼬미들만 모아놓은 꽃밭 같은 곳이래요. 제가 오늘 영상을 여기 베란다에서 킨 거는요. 여기가 아마 한평 정도 된 그런 베란다일 거예요. 근데 이 베란다를 전체 찍기가 참 곤란해요.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이 요즘 확장형 아파트들이 베란다가 너무 없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식물 키우기가 불편하긴 한데, 이렇답니다. 전체 공간이. 아이고, 손가락, 이게 뭐니? 꼭대기까지 놀수 있는 공간에는 다 놨어요. 여기는 온도계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. 저기 선반 꼭대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수납의 달인이 아니면 이참 다육이 키우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에요. 여기가 여보세요. 이렇게 아유,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놔둔 게 아니라 우리 집도 거리대마다 바깥에 다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. 아유, 진짜 어떡합니까? 좋아서 하는 일을. 그래도 요런 애들이 꽃 피워주고 이러면 정말 예쁠 거라 생각합니다. 이거 보실래요? 하나씩. 보세요. 이거는 마리아예요, 마리아. 마리아, 마리아, 사랑하는 마리아. 너무 예쁘죠?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요래서 다육이를 키우는 거예요. 요래서. 다육이를 뭐, 괜히 키우겠습니까? 다육이를 안 키워보시는 분들은 흉볼 수 있어요. 그래도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는 맛을 알게 되면은요, 이거 보세요. 청옥이, 이게 청옥이에요. 청옥 색감 좀 보세요. 청옥. 오, 세상에나, 만상에나, 청옥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. 이런 청옥 보셨어요? 보신 분은 있겠지만 조용하세요. 이렇게 청옥이 물들어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청옥이 물이 들으면 코끝이 진짜 청옥도 빨개지는데요. 깔아서 보세요. 이 키우는 재미. 키우는 재미가 여간 쏠쏠해요. 그리고 이렇게 다 바구니 바구니마다. 밑에 바구니는 밑에 바구니마다. 아유. 그리고 라울을 제가 봄에 이 라울은 세 포트에 5,000원을 주고 샀어요. 그래가지고 어렵게 식재를 했어요. 너무 부들부들해서 부러지고 이래서. 근데 그거를 한몇 개월을 옥상에서 달군 다음에 이렇게 보시렵니까? 한 군데 합식을 했어요. 풍성하게. 아주 예쁘게 클것 같아요. 보세요. 벌써 아무리 쪼꼬미 싸구려 어렸다 해도 키우는 그 환경에 따라 이렇게 예쁜 모습을 나타낸답니다. 요 아이는
이름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? 글램핑크라는 아이였는데요. 오자마자 엄청나게 화상을 입었었어요, 얘가. 근데 그냥 그대로 놔뒀더니 이제 보세요. 그 화상 입은 것들은 거의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예쁜 모습. 이런 데는 아직도 흔적이 조금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.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 피멍처럼 들어가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는 이거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. 여기도 이렇게 예쁜 게 있답니다. 매직 큐브. 아닌데? 아니, 까먹었어요. 아우, 미파, 이런 꽃은 굉장히 오래 피어주고 있네요, 진짜. 아, 이러니까, 이런 맛에 키운다니까요. 그게 누가 뭐래요? 나만 좋으면 되지. 안 그렇습니까? 그리고 금자구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거기서 하나씩 나오는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. 금이 뭐 생긴 애들. 아, 좋다.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참 좋으네요. 이렇게 예쁘니까. 이렇게 예쁘니까 이런 걸 키우죠. 누가 시키면 키우겠습니까? 안 그래요? 아이고, 참말로. 오늘도 마리마 주저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밖에 있는 애들은요, 이렇게 햇빛을 잘 보고 있어요. 추우면 추운 대로,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. 고맙습니다. 우리 다육님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쁜 색감을 가진 이 아이는 덕양갈매기입니다. 덕양갈매기. 남들은 이해를 못하겠죠? 왜 이름이 덕양갈매기일까요? 부산갈매기도 아니고. 근데 저도 모릅니다. 이름 지으신 분이 그렇게 지으셨겠죠? 아이고, 쪼꼬미 판들 아예 얼굴 보여드리자, 친구들아. 요렇게 입구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 요 친구들. 사랑이지요, 사랑. 얼마나 예쁩니까? 이 핑크핑크했던 라일락은 이런 색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. 그렇게 예쁘게 핑크빛을 자랑하던 라일락. 와우. 홍등 입고가 엄청 잘 돼가지고 있죠, 지금. 홍등이 꼬예요, 이거. 와우. 이 맛에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지요. 밤에는 이 등을 이용해서, 식물 등을 이용해서 햇빛이 모자란 날은 이렇게 키워주고 있답니다. 낮에부터 이제 조금 자야 되니까 얘네들도 불을 꺼줘야 되겠지요. 여러분도 편히 쉬세요.